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팅 후에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풀어보면 치팅 이후에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케토시스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단식입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나 두 끼 정도의 식사를 쉬어줌으로써 치팅 이후에 조금은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의 경우에는 장점은 단식을 해서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빨리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케토시스로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팅 후에 단식을 하게 되면 매우 컨디션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팅한 다음에 단식한다 이렇게 하면은 징벌적 단식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아, 나 치팅했어, 오늘은 굶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종의 스트레스로 단식이 다가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독소를 비우는 몸이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간헐적 단식에는 매우 크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징벌적 단식 자체가 매우 안 좋을 수 있고, 또는 단식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팅을 하고 나서 나 단식하면 돼, 그래서 치팅 마음껏 할래, 이런 식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팅 자체를 단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식이 이제 나쁜 방식으로 활용됐을 때 우리의 건강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치팅을 했을 때 이 혈당이 올랐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치팅 이후에 단식을 유지하는 게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식 중단을 결심을 하는데 그 단식 중단 자체를 또 일종의 치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왜냐면은 탄수화물이 우리의 열량이나 에너지를 빠르게 올려주니까. 그래서 치팅 이후에 단식을 하게 됐을 때는 단식에 대한 지속력이나 이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치팅 이후에 단식의 단점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팅 후 단식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 무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식사입니다. 우리가 치팅하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키토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치팅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번 키토식을 하다가 한 번 정도 치팅하는 일반 식사가 들어왔다, 탄수 식사를 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 없이 치팅을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잦은 치팅 후 단식을 하게 되면 대사량 저하가 조금 올 수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충분히 먹어줌으로써 에너지 대사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크게 힘들이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케토시스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수일간 다시 꾸준히 키토식을 하시면은 케토시스로 금방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역시나 단식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치팅 이후에 단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단식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정석적으로 키토식을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치팅 이후에 인슐린 올라갔으니까 고지방식을 하면 살이 찌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끼니와 끼니 사이에는 텀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슐린이 충분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고지방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슐린으로 인한 체중 증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키토식에 충분히 적응하신 분들이나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분하실 수 있는 이런 단식의 대가 분들은 치팅 이후에 단식하시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반대로 키토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깜빡 치팅을 했다 이러면은 그냥 키토식을 꾸준히 이어나가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로피셜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